오늘은 대전에 있는 부들마루 오정점에 왔습니다. 여기는 수요일이 매주 화요일 충분해 브레이크 타임은 3시부터 5시까지. 아,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할로. 들어가네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두 명이요. 둘이요. 전부 예약서입니다. 더워. 예. 네.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그냥. 뭐 먹을게요? 곱창 장군 주세요. 첫자리 하나 드릴게요. 예, 예. 소주 하나. 예. 여기 오랜만에 왔다. 여기 오랜만에 왔어. 분위기 안 이렇게. 맨 예약석이요. 얘는 거기 배달 몇 시까지 하냐? 3시? 3시까지 하면 끝나는 거? 오. 옛날에 기억나? 아, 옛날에 때문에 밤 9시, 10시에 끝났잖아.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는 거 아니야? 약간 나 다시 이거? 대체 공유일이고. 살구 맛도. 어우, 맛있겠다. 무무침, 맛있겠다. 월급도 존나 많이 올려놨어. 테라 하나, 삼인들 하나. 네. 근데 그게 운동으로 될 게 아니오. 아, 운동으로 해줘야 돼. 자야자. 스쿼트 빼고 스쿼트. 공사접근 해라. 자, 소맥 원샷 시작합시다. 네. 집에 가자고. 아, 아, 뭐 들어갔다. 바로 올려보고. 네. 가자. 끌리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아, 냄비는 큰 거다 주던 거지. 맨날 주는 거야. 양풍이 냄비다 좀 얼마 줘, 이거. 이거를 봉수를 끓여봐. 어? 봉수? 이거 어떻게 먹어? 봉수 좋아하잖아,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좋아하나 몰라, 그 새끼는. 아우, 나는. 그 입맛이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 나 곱창전골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 그냥 오히려 나 닭교탕이 저번에 유성 와가지고 닭교탕을 시켜먹고 곱창은 추가가 있거든? 그걸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 다음에 그렇게 먹어봐. 닭교탕 먹은 다음에 곱창전골 추가. 1인분. 닭곱창 되게 맛있어. 여기 가서 배고픈 거 하지? 이게 뭐 딴 것도 아니고. 야, 빨리 당면 그냥 먹어. 이거 당면 국물 다 잡아먹어. 굳이 마주 입장이 입장이 푸짐한 편입니다. 그래도 건강한 돼지는 돼야지.
뚱뚱하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곱창에 곱이 하나도 없네. 곱창이 안에 비었지요? 아직 비었어. 빵꼬뽕. 아, 여기 있으면 버린다. 아니, 먹으러 갔어. 그러니까, 거긴 없어. 할머니 풍년은 없어지고. 풍년수구리 없어졌고. 용문수구리 있지, 아직도. 거기 하고 그냥 언제 한번 가야 되겠다. 용문수구리. 떡진이. 용문 소리. 이 말이 되냐? 아, 내 운동해야 돼. 비 오면 어떡하냐? 아. 들을 옵니다. 달라 그래. 달라 그러라고. 네가 잘못 하나라도 아, 육수 추가했습니다. 육수. 여기는 육수 추가해달라면 추가해주니까. 눈물이 진해졌죠? Thank you. 자,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자 맛있거든요. 바바나 풀밥입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 밥 하나 볶았습니다. 남은 건 넣고. 자, 눌러주면 먹어봅시다. 볶음밥. 아우, 타겄다, 타겄어. 콩나물 넣어서 볶아야지. 어? 콩나물 넣어가지고. 됐습니다. 그래, 너도 먹어. 그렇지. 아, 형이 하란 드려봐. 콩나물밥, 콩나물밥. 아, 좋죠. 오케이. 콩나물밥 만들어 봅시다. 아, 됐다, 됐다. 지금 몇 시냐? 아니, 확실히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 옛날만큼 사람이 없네. 여기도 한겨울에 사람이 많겠지? 이게 뭘 봐. 한 번에 한 입만 먹읍시다. 맛이 어떨까? 하나만 먹어봐.
맛있다. 장비들 양이 전골로 하여튼 볶음밥이 최고야. 이렇게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웃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근데 다 네 마음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내가 맞잖아. 그렇지, 네가 맞춰야지. 어, 같이 지내려고. 그게 이제 애매한 거야. 생각이 그게 바뀌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바뀌는 게, 나이 먹으면 안 바뀌는 게 문제라고. 그럼 내가 해야지. 해야지. 내가 노력해. 너랑 잘 안 놀아준단 말이야, 사람들이. 거지 같아가지고, 성격이. 그러면 네가 바뀌어야지. 맞춰주던가. 뒤에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렇대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아. 야.